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란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지 장중 상승폭을 줄이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 마감의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 제닌 옐런 미 재무장관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준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 전날에는 포괄적 보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시장을 끌어내렸던 옐런 장관인데 이날은 구원 투수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날에는 필요할 경우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수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0.23%, S&P 500지수가 0.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지수 1%가량 올랐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나스닥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시총 상위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애플이 0.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1.9%씩 올랐고요. 아마존도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7% 오르면서 시총 5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소폭 내리면서 6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0.64%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0.56% 강세, 메타 플랫폼스가 2.2%, 비자가 1.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빅테크가 선전한 하루였죠. 이어서 시장 분위기를 더 탐색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가 아닌 금융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은행 업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곳인 만큼 작은 의심의 불씨가 다른 은행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다음 판 함께 보실까요? 아니야 알드리치 투자 회장은 무엇이든지 전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부가 나서서 예금 보호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 않는다면 은행권 위기가 악화될 것이고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은행권 리스크가 결국에는 기업과 스타트업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경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 그 예상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연준의 전망치가 검정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시장 전망치 벌써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건 이들 은행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시그니처 은행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라고 네이선 스토바 S&P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형은행을 비롯해서 은행 대다수가 괜찮을 것이란 분석도 있죠. 투자은행 베어드는 오히려 은행주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저렴하다며 지금보다 좋은 은행주 매수 시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베어드의 노트도 함께 보실까요? 지금보다 은행주를 사기 좋을 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최근 은행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 미국, 영국, 스위스의 중앙은행 모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해도 될 만큼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도 자세히 볼까요? 지난 21일부터 연달아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21일, 미국은행연합회 콘퍼런스에서는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시장을 띄운 바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상원에서는 포괄적 보험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3일 하원에서는 필요할 경우 정당할 경우 비상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호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하겠다고 했다가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옐런 장관이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포괄적 보험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상조처를 취하겠다. 중앙은행들의 판단부터 옐런 장관의 말까지 종합을 해보면 이번 은행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공개가 됐는데요. 계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1만 4천 명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 19만 1천 명은 블룸버그 예상치였던 19만 7천 명보다도 적습니다. 은행발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는 의미죠. 지나친 우려는 제동을 걸어주는 지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썰물이 밀려갈 때 비로소 누가 맨몸으로 수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잘 헤쳐나간다면 통화 완화 정책으로 즐겼던 유동성 시대의 끝자락에서 어떤 은행과 기업이 살아남는지, 또 어디가 건강한 투자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속 은행은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린 업계 중 하나죠. 옐런 장관의 발언에도 이날 반등은 없었습니다. 지역 은행주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코메리카와 자이언츠 8% 넘게 하락했고요. 키코프가 6.4% 내렸습니다. 대형 은행주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은행주 중에서 1위죠. JP모건 체이스가 0.27% 하락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4%, 모건 스탠리가 1.95%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개별 소식이 많았습니다. 공매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힌덴버그는 모바일 결제 업체 블록이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부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블록의 주가가 14.8% 급락했는데요. 국내에서 힌덴버그는 니콜라 보고서로 유명하죠. 힌덴버그가 한번 물었다 하면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힌덴버그가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보시면 3개월 만에 90% 가까이 폭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블록의 주가 추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출쇼우즈 틱톡 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안보 위협론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사 이익을 노렸기 때문이겠죠. 아까 보셨듯이 메타와 알파벳 2% 넘게 올랐고요. 스냅은 3%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영화관에서 개봉할 영화 제작에 1년에 1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영화관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네마크 홀딩스가 5.7%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악화와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로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가 0.89% 가장 크게 하락을 했죠. 반대로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세가 강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0.6% 상승, 홍콩 항셍지수 2.3% 급등세를 보였고요. 니케이 225 지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크게 줄여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은 밤 사이에 3,700만 원 선을 회복했고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도 3,7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1.3%, 브렌트 유도 1%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채금리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20년물 국채금리가 3.4%대에 2년물 국채금리가 3.8%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